이제 7회 말이 됐습니다. 마운드에는 여전히 김정엽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최소현 선수가 출루만 해준다면 타순 자체는 좋거든요. 그렇죠. 오늘 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정근우와 김문호, 그 선수들이 지금 타석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초구 타격합니다. 일루적 파울입니다. 구식! 구식! 충분히 칠 수 있어. 수현이 라신이야, 라신! 밀어냅니다. 다시 파울. 굿! 정혜비 굿! 호심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카운트 싸우면 그냥 쉬워요. 선두타자 출루가 중요한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타석의 최수현. 찍어 때렸어요. 한장! 파울 지역인데요, 파울 지역. 나가라, 나가라. 파울 지역? 잡을 수 있나요? 잡히고 말아요! 이렇게 아쉬운 아웃 카운트 하나가, 소중한 아웃 카운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와, 부른데, 씨. 타석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전 타석에 타격이 좋았어요. 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운 수비를 남겼던 정근우 선수입니다. 과연 타석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초구 빠른 공 높게 갑니다. 밖에 쭉 낮게. 몸쪽 공 볼이 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문 앞에 걸려. 문 앞에만 나가면 된다. 문 앞에만 나가면 된다. 문으로 감기 해도 좋다. 그렇죠. 바깥쪽에 볼이에요. 이렇게 되면 몰라.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김문호 선수의 타석에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김문호 선수가 여기서 정근우 선수를 득점권 주자로만 만들어준다면 다음은 올 시즌 찬스에 강한 사나이 박용택이었거든요.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문호 투런. 지금 문호 제일 감이 좋다. 문호 투런. 문호 아찔아. 아, 우리 타선이 지금 좋아요. 그렇습니다. 에, 이제 여기서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주자 스타트를 끊었어요. 1루수입니다. 1루수입니다. 우와. 보를 성공하는 정근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순간에, 순식간에 득점권 주자야 정근우가 됩니다. 김문호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아. 어? 타격합니다. 밀어낸 1타구 좌익수, 좌익수 잡아냅니다. 이제 투아웃. 그러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박용택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최고의 타자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만큼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라켓, 라켓, 라켓. 올 시즌 내내 팀이 필요할 때 해준 선수 바로 박용택이었습니다. 박용택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초구 바깥쪽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됩니다. 우리 정엽이는 왜 갑자기 변화구를 잘 던지죠? 와. 2구째 지켜봅니다. 원 앤 원. 제발. 바깥쪽에 볼입니다. 바깥쪽으로 갔어요. 3볼 1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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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대호한테 세 번 나. 아, 이대호가 아이마. 만약에 승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2대5 더 자신 있습니다. 스윙이 됩니다. 스윙이 됩니다. 풀카운트 승부.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가 나갑니다. 믿어, 믿어. 트와이가 아웃 나도 결국 1루에서 삼진이 완성되면서 이렇게는 끝. 미치겠다. 오마이갓.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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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몬스터즈는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짜 모아야지. 아, 조민우 선수가 마운드 올라왔고요. 그런데 조민우 선수도요,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부산 제주껏 우수 투수상을 수상한 선수고요. 팔은 말입니다. 대호 이루타 가자, 이루타. 준비 따라니까. 카브도 높아. 가자, 가자!
타격했습니다. 김마준 2타구. 이루수 최민재 선수가 결국은 참네요. 그렇지. 오늘 안 되네. 안 돼. 끝까지. 정희용. 집중해. 정윤의 타구입니다. 또 한 번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이동. 콜. 파울 라인 넘어가는 이 타구를 잡아내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네 개의 아웃 카운트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탈감이 좋은 선수가 나오니까요. 연하고 잘 지켜봅니다. 네, 연하! 나올 것 같아. 이격했습니다. 갔다가. 됐어. 이격했습니다. 마운드를 스치면서 지나가면 돼. 네, 잡아. 꺼비 후에 드디어 안타. 오늘 경기 몬스터즈의 다섯 번째 안타입니다. 투아웃 투자 1루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홍구를 대타로 넣어요? 여기서 대타 이홍구를 씁니다. 그러면 김성근 감독은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원없이 쳐봐. 자신있게. 왜야 장타. 한 발씩 뒤로. 나게. 홍구야, 하나 가자. 중에 한 살려. 못 맞는 공이에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제거가. 감독님이 스윙 짧게 해가지고 네. 치라고 하니까 스윙 크게 하지 말고 스윙 네. 짧게 해줘.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찬스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살려야 돼요. 1번입니다. 오, 박혜원 감독이 마운드로 가는데요. 통합 잡아놓고 역전 주자를 쓰래. 쉽게 내준 거잖아. 네. 수고했어. 아, 여기까지로 보네요. 나이스. 아, 카운트 4개 남았다, 4개. 네. 깔끔하게 한번 잡아봐. 뭔데, 임마? 살려줄래요? 예건우 선수, 지난해 몬스터즈를 상대로 해서 등판을 했었던 선수고요. 초구는 볼입니다. 오케이. 좋다. 걸어 나가도 돼. 이고 몸쪽에 깊숙해요. 볼투가 됐습니다. 볼. 저거 진짜 한만. 아. 준비. 이번 이닝은 첫 두 타자가 아웃됐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만들어낸 이 찬스. 과연 이번 이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재호가 차분하게, 재호야, 해오게. 3루에서 멈춤 지시가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다리 안 돼. 이제는 그렇게 타구가 너무 빠르다. 지금
득점권에서 첫 안타가 나왔는데 타구가 빨라서 투자가 못 들어왔어요. 아,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아, 정말 노려치기 잘했습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공격적인 스윙이 필요했는데 준원이한테는 가게 하면 안 되죠. 3루 이광길 코치가 중현수가 워낙 빠른 타이밍에 잡아서 멈춰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동호가 들어가서 죽었어. 잘 백사야. 웃는데. 아니지. 기지. 아니죠. 무슨. 백사야. 점프해가지고. 어? 포수 점프해가지고. 오늘 경기 몬스터즈는 처음으로 만루의 찬스를 맞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최수현입니다. 몬스터즈의 난세. 그 난세에 타석 최수현이 섰습니다. 아웃카운트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투수는 여전히 정현수 선수입니다. 이렇게는 끝! 세 타자만으로 정현수가 9회 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몬스터즈는 6개의 안타, 상대 3개의 실책, 그리고 상대 볼넷 5개 골라나갔습니다. 가자, 그리고 가자! 자, 타수 좋아! 1번 타자, 정구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자, 보자. 세 개, 세 개. 세 개 딱 집중해봐. 집중, 집중. 범위야, 선두 집중. 눌러, 눌러. 할 수 있잖아. 아, 씨. 정구를 타고 높게 떴어요. 축구를 건드린 정구로. 유격수가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아웃카운트를 지금 너무 쉽게 당했어요. 이제 몬스터즈에게 남은 아웃카운트는 한 두 개에 불과합니다. 문우형 가라, 문우형! 김문호의 타석. 문우형이 1루 타시면 몰라. 아직 괜찮아. 아, 문우야. 2번 타자 김문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타수 1안타의 김문호. 사이드암 투수 예건우. 초구 바깥쪽에 볼입니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마이, 마이. 오케이!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공 집중, 공 집중! 눌러, 눌러!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이 예건우 선수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자들은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칠 준비를 잘해야 돼요. 피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건우가.
3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볼. 해야지. 안 돼, 안 돼, 제발. 투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스트리블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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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리야, 무리야. 어이. 그리고 바깥쪽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풀카운트 승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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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바깥쪽에 빠집니다. 볼넷 출루. 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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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제발. 붙어라, 붙어라. 침착했던 김문호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네, 우리는 아웃카트가 이 두 개가 남았지만 이 출루 하나로 3번, 4번 타 최고의 타자를 우리는 이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오, 박경원 감독이 또 나가요. 아, 거기서 버블을 주고 있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천겸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부산군은 지금 비밀 경기가 또 있어요? 사실 박경원 감독이 내일 천겸 선수 선발로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 잡으려고 지금 천겸까지 올린 거거든요. 정말 초강수를 두고 있는 박경원 감독입니다. 옥태경이 중요하다. 끝내기 가자, 끝내기. 제발 한방 시도. 끝내기 투런 가자. 가자, 제발. 오늘 몬스터즈의 3, 4, 5번 타순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용택 선수가 볼넷 하나 있긴 한데 안타는 단 하나도 없고요. 타석에 박용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렛츠고 캡틴, 캡틴! 영아, 할 수 있다! 영아, 매주말 수고해! 1학년 때부터 몬스터즈와의 경기에서 등판을 했었던 투수 천경. 1년을 지나 다시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초보? 체크스윙에 걸렸어요. 아, 뭐야? 안 돼, 안 돼. 돌려, 돌려. 저런 자신 없는 스윙은 안 돼요. 네. 네, 본인이 확신에 의해서 이 스윙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파울이에요. 아우. 팔볼이다. 볼인데. 지금도 볼이야. 팔볼이잖아. 아, 제발, 안타, 안타. 제발, 제발. 투 스트라이크 지금 몰렸지만 이 상황에서도 좋은 출루, 좋은 컨택이 나와야 됩니다. 빠른 건 멀리 빠집니다. 아, 높게 가고 말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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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온다, 자 우주의 기운이 온다, 우주의 기운이. 렌테나! 우주의 기운이 온다. 렌테나다, 렌테나! 지금 변화구를 하나도 안 던졌기 때문에 이 변화구가 무엇인지를 몰라. 아, 그러네요. 변화구를 던졌을 때 이 타이밍 어떻게 이 대처를 하죠? 이 선수는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을 구사합니다. 오, 지금 바깥쪽에 142km의 빠른 공입니다. 와, 또 빠르네, 인마. 제발, 제발, 제발. 과연 여기서 박용택이 출루할 수 있을까요? 이대호에게 진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보여만 원아웃입니다. 제발 정아 제발. 정아 포볼 안 돼, 포볼 안 돼. 정아 제발. 빨리! 오빠 슬라이딩! 빨리! 아,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완벽하게 이 찬스를 팀에게 선물합니다. 결국은 해주네요. 아, 우리는 이 상황이 안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들어진 박영태 선수 대단하고요. 그리고 2탑 후에 사실 멈출 수 있었습니다만 숨이 연계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2루까지 갔던 게 컸던 게 안타하면 끝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이 몬스터즈입니다. 7회부터 앞서 있었던 부산도 가장 큰 위기. 아, 제발. 이대로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와, 어떡하냐. 끝내기 맞는 거야, 이거? 아, 고의 사구를 내네요? 에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대호 지금 명살타가 두 갠데, 지금. 그렇게 되면 주자 말로 채우고 가겠다는 얘긴데요. 원아웃 투자는 말로입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9타수 무안타, 오늘 경기까지 합치면 13타수 무안타의 정의는 주자 말로 상황에 타석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 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외야로만 타고 보내도 한 점은 뽑을 수 있어요. 안 타면 경기는 끝날 수 있습니다. 넣어줘, 제발 하나만! 가자, 장결! 야, 나오신다, 나오신다! 전력으로! 집중, 집중! 높게 떠갑니다. 파울 지역인데요. 파울 지역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스파이크. 할 수 있어, 우인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왜 야 겁나 앞에 있네. 우인아, 집중해라. 멀리만 차, 멀리만. 아쉽게! 모든 우상이 꽉 찼습니다. 낮게, 낮게, 제발! 영화, 제보하자! 시고 전략으로 뛰라! 됐다! 왜? 빨리! 제발, 제발! 한번 타고 이겼으나 1회부터 전력으로 뛰라고 시켜 전력으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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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으로 이겼으나 1회부터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가 나오고 맙니다. 지난 시즌보다 구속도 구속이긴 했습니다만 커맨드가 일어난 타구! 일어난 타구! 일어난 타구! 원투비합니다! 아, 지금 다 역시 내 학생 대필이 아니라 대필이 47, 107인데 강. 지난 일주일간의 연습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 국가 안타 기록하는 원성준입니다. 나이스. 1번이 출루를 못했을 때 2번 타자 역할은 정확히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빠른 거를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던지는 이 병건우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기싸움을 해올 때는 그 파워를 또 이겨줘야 돼요. 원성준이 아주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가베, 가베, 가베! 가베! 편안하게, 편안하게!